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대표 음식 골목길로 손꼽히는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표 음식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과거에는 단연 따로국밥이 먼저 떠오른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요즘은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유의 매콤함으로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불러모으는 대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간장으로 맛을 내는 고통의 소갈비찜과 달리 새빨간 고춧가루와 알싸한 마늘 양념이 특징인 동인동 찜갈비는 지난 60년대 중반 평범한 가정집 음식이 상품화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여염집에서 먹던 음식이 여러 사람 입을 통해 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품화가 돼가 장사가 시작하게 됐고, 우리도 이거 시작할 때 12평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나 옆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두 집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부터 전문 찜갈비 골목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구 사람들보다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 입을 먼저 통해서 통하고, 앉아 대구에 예를 들어 저쪽 끝에 있는 서구 쪽에 계시는 분 이걸 잘 몰랐습니다. 80년대부터 찜갈비 골목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구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대표 음식 골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그 거래소 손님들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매콤하고 마늘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밥을 끌어당기는 그런 묘한 맛 때문에 가끔 가다가 와요. 한때 16곳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찜갈비를 담아낸다는 겁니다. 동인동 찜갈비 골목은 모든 가게가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 모금회에 기부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착한 골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인동 찜갈비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이 골목이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